네,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박민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생리불순 및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동작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배워볼 동작은 박쥐 자세입니다. 네, 두 다리를 옆쪽으로 벌려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벌려놓습니다. 뒤꿈치가 같은 선에 있으실 수 있도록 간격을 최대한 맞춰보시고요. 네, 양손을 먼저 바닥을 눌러서 네, 허벅지 안쪽이 매트에 닿으실 수 있도록 균형을 살짝 잡아놓습니다. 네, 먼저 팔을 뻗어서 네, 어깨를 낮추시고 네, 등을 곧게 펴신 상태에서 네, 양손을 조금씩 앞쪽으로 나아가셔서 네, 유지하시고 네, 가능하시다면 조금씩 앞으로 더 나오셔서 네, 복부와 가슴 그리고 턱순으로 바닥을 닿으실 수 있도록 네, 유지하시고요. 네, 3초에서 5초 정도 유지하시고 네, 양손으로 바닥을 잘 짚어서 천천히 발로 들어옵니다. 네, 두 번째 배워보실 동작은 네, 나비 자세에서의 롤링입니다.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붙여서 가급적 무릎을 매트 전체에 눌러 놓으시고요. 네, 양손으로 가볍게 네, 발목이나 발끝을 잡아 놓습니다. 네, 천천히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뒤쪽으로 가볍게 구르셨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호흡을 구르고 네, 다시 뒤쪽으로 가볍게 롤링, 발끝 먼저 어깨 내리시고 다시 한번 뒤쪽으로 가볍게 굴러서 정면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합니다. 네, 오늘 배우신 박쥐 자세와 나비 자세 꾸준히 반복하셔서 생리통증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